마라탕 먹을 사람. 우야호. 안녕하세요. 주방이에요. 오늘은 제가 머리를 묶고 왔죠? 좀 시원해요. 제가 머리를 많이 길었나 봐요. 머리가 이 정도 묶일 정도면 정말 많이 길은 거예요. 오늘은 마라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동생이 괜히 자기가 마라탕 먹고 싶으니까 집에서 마라탕 만들어 먹는 콘텐츠 없더라고. 둘다 짜장면도 말라서 이거는 분명히 만들어 달라는 뜻인데 좀 귀찮지만 제가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재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육수로 사용하려고 이 쇠골 곰탕을 샀고요. 그리고 면은 중국당면을 당면 대신 사용하려고 쌀 곰탕 500ml를 이 냄비 안에다가 넣어주세요. 이제 여기 육수에다가 마라 소스를 넣어줄 건데 꼭이 뜰채가 필요해요. 이 건더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뜰채에 있는 상태로 같이 끓여주는 거예요. 여기다 이제 면 빼고 각종 채소들이랑 고기를 다 넣어줄게요. 이제 꺼내서 먹어볼게요. 이제 먹어볼 거예요. 사진 찍느냐고 다 불었을 수도 있어요. 국물부터. 김부각에 밥을 먹어볼까? 여러분, 제가 다 먹었어요. 한 봉지. TV도 갑자기 업데이트 되느냐고 꺼졌나 봐요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